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핸드폰으로, 아이폰으로 카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어서 굳이 불편한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티맵이나 카카오 맵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식이 있는, 제 차처럼 연식이 있는 차들의 문제점은 블루투스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데 카플레이는 이렇게 매번 불편하게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블루투스는 무선으로 되면서 카플레이는 매번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대략 23,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요. 이 장치를 자동차에 꽂아두면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어떤 단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있는 C타입 포트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가 크기는 별로 크지 않지만 좀 뭐랄까요? 거추장스럽다고 할까요?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으로 꽂아두는데 좀 별로 보기 좋지 않아 보이죠?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카플레이를 연결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건데요. 나름 신제품이라 그래도 빠른 편인데 제가 생각하는 정도로 빠르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전원을 켜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우선 연결됐다는 표시는 보이는데요. 눌러볼까요? 오! 왜 갑자기 빨리 되는 거지? 이 제품이 원래는 뭐랄까요? 한 2분 정도 있다가 그 카플레이 영상이 나왔는데 뭐지? 오늘따라 굉장히 빨리 켜지네요. 아까 제가 이거 리뷰를 하기 전에 리셋을 한번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빠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얘가 미쳤나? 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깔끔하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름 괜찮아 보이죠? 이 제품의 또 다른 문제는 그 핸들에 있는 키가 제대로 안 먹힐 때가 있다는 건데요. 저작권 없는 음악을 틀어두고 자동차에 있는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넘어가야 하는데 종종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직접 버튼을 누르는 단점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은 왠지 잘될것 같아요. 아, 역시나. 리셋을 한번 해줬더니 굉장히 잘 되네요. 이 제품은 지금은 잘 되는데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에러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단점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얘가 잘 될까요? 리뷰하는 날인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제품보다는 사이즈가 확실히 작은 느낌이죠. 그리고 뭐 케이블 필요 없이 바로 C타입 코드에, C타입 포트에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별로 차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제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품은 뭐 별로 특별한 게 없는데요. 제품 본체와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제품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요. 손바닥에 올려보면, 얼마나 작은지 알수 있겠죠? 그리고 뒤쪽을 보면 케이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C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 내부를 보면 C타입 포트와 USB 포트가 있을 텐데요. 그냥 C타입 포트에 제품을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제품 설정은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데요. 설명서에 있는 IP 주소로 들어가면 이렇게 설정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제품을 업데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제품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제품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확연하게 보이죠? 대략 3분의 1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케이블이 따로 없고 바로 C타입 포트에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주 큰 장점이죠? 장치를 한번 바꿔서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장치를 빼고 새로운 장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냥 C타입 포트에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연결을 했고요. 바로 연결이 되려나? 1, 2, 3, 4, 5, 6, 7. 한 7초 만에 연결이 된것 같네요. 아예 시동을 끈 다음에 몇초 만에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동을 끄고 다시 시동을 걸어 볼게요. 1, 7. 예, 7초 만에 또 연결이 됐죠? 굉장히 빠르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 같은 카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고 이게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 그리고 핸들에 있는 버튼이 얼마나 잘 먹는지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작동이 잘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첫째, 크기가 작다. 두 번째는 연결이 굉장히 빠르다. 세 번째는 뭘까요? 에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제품은 제품 크기도 크고 에러도 종종 발생을 했는데 오늘 새롭게 소개한 제품은 지금까지 어떠한 에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동이 너무 잘 돼서 와, 이 제품은 진짜 꼭 소개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제품은 카플레이가 유선으로 연결되는 차량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저와 같은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이 제품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이 제품 가격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3,000원이나 24,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무선 카플레이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구매해보세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